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말 우수한 세계적인 민족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단결을 참 잘해요. 그래서 단결하지 않으면 혹시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IMF 때도 다들 나서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볍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데서 벗어나고 경제적 속국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안에 있는 애기 돌반지까지 다 들고 나왔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무슨 뭐 금융위기가 있다, 뭐 모기지 무슨 그런 게 있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이 탁 단합해가지고 그런 난관을 돌파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그런 전통이 됐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2002년도에는 저 시청 앞에 광장으로 다 모여서 축구시합인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같이 마음이 아파요. 대한민국을 외치기도 하고 오일쇼크가 생겼을 때는 1차 2차 그 60, 70, 80년대의 오일쇼크를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되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서로 욕할 거 없어요. 이태리를 보십시오. 영국을 보세요. 프랑스를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부러워하던 유럽 국가들이 지금 형편없이 나가자빠질 때 대한민국은 정말 서로서로 우리가 이렇게 방역도 또 단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빨리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국민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는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의 국법과 세금을 내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마스크도 딱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마스크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니까 좋은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빨 안 닦고 그냥 교회 나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립스틱도 절약할 수 있고 그냥 눈곱만 띄고 나와도 괜찮잖아요. 거리를 한 2미터씩 떨어져 있으니까 민망한 거 서로 안 보고 그냥 살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교회 나오면 채운 게 탁 해서 재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손 자주 닦고 이러면서 거리를 두고 다 이렇게 앉으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회에서 전체가 지금 방역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에 조금도 폐가 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도 대한민국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빨리 이게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예배당 문 닫고 모이질 말지.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동시에 하늘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공간이 중요하냐? 어떤 장소에 꼭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그래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언제 그래야 되느냐?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래요. 그러면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마음속에 나 예배당 못 갔는데 그런 마음에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영상으로 예배해도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갈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외국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 하늘나라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두 가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면, 잘못하면 세상에서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또 영적으로 잘못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려면 아무리 무슨 공간에 여기 나와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엉뚱한 잡념 속에 빠져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걸 통하여 정말 17살짜리 젊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마스크 사러 갔다가 엄마 나 아파 이러고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이렇게 세상에 곳곳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재앙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단지 이런 전염병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질병, 암, 또 개인적인 어떤 병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가정의 해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바이러스를 만든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만들면 그럼 누가 만들어?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만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어둠아 생겨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하셨지만 어둠이 있으라고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 재앙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욥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만 그러나 사단 마귀가 욥의 가정에 재앙이 와서 그래서 대풍으로 집이 무너지게 하고 강도를 당하게 하고 화재가 일어나고 벼락을 맞아 죽게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은 대부분은 사탄 마귀가 인간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하여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려고, 욥의 마음에 충동하듯이 밀가루도 탄 것처럼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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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저 시골에서는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이거 키질이라고 그러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머리에다 쓰고서 옆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딱 쓰면 정말 이뻐요. 도련님 포스로 딱 쓰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그게 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먼지는 바람에 날아가요. 그리고 돌멩이는 끝에 떨어져. 근데 알곡은 그 안으로 쫙 모여들거든요. 악한 사단마귀가 엄청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막 바람을 불어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정신없게 만들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로, 주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곡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재앙이 왜 오는가 보니까 죄 때문에 오더라고요. 죄.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찾아오고, 죄가 있는 곳에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편안하게 살려고 나 혼자 잘 살아보려고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환경도 막 파괴하고 막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쓰겠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요 우리만 사는 줄 알고 마구 살다 보니까 어류들도 기형 어류가 생기고 짐승들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왔나 그랬더니 옛날에 사스인가 하는 거는 저 무슨 오리라든지 닭이나 이런 데서부터 왔대요. 메르스는 낙타로부터 왔대요. 저 아프리카의 끔찍한 질병인 에볼라,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원숭이한테서 왔대요. 그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은 모르지만 박쥐한테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로부터 막 그런 곤충으로부터 막 이런 바이러스들이 결국은 사람이 막 흩어놓은 동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숨쉬는 생물로부터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가 옮겨온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식물 속에도 바이러스가 지금 기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고추, 벼, 밀, 우리가 지금 먹는 주식들 속에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쫙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물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이제 옮겨온다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스크가 없다고 막 대란을 일으키지만 나중에는 마스크 정도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손세정제를 가지고 막 닦아내고 있지만 나중에는요 우비보다 더한 것을 뒤집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끔찍한 환경 왜 찾아왔는가?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가?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사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저 동물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사는 걸 좀 포기해야 돼요. 일회용 막 버리지 말고 그냥 세정제 그냥 엄청 쓰지 말고 여러분 가장 편한 건 누워있으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누워있으면 나중에 화장실 갈 힘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계속 걷는데요. 왜 그렇게 걸어다니냐고 힘들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 갈 때 내 힘으로 가야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거를 감수해야 나중에 우리가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그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잘 깨닫고 우리가 아 더불어 사는구나. 인간끼리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끝나고 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아는 기업가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IMF가 끝나고 났더니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어떤 사회가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의료인들은 의료의 전문가들이 돼서 그걸 준비할 것이고 경제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런 기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재난을 미리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걸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의 그 참혹한 신사참배라든지 궁성예배라든지 뭐 온갖 종류의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켰어요. 6.25 사변의 그 전쟁 통해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고 물어본다면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개인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환경이 된다면야 참 좋겠지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 뚝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 곁을 떠났어요. 남도 아닌 자기의 형제가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안 좋은 환경 속에 그가 탁 놓여서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그래요.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성공한 선교사와 실패한 선교사를 딱 보게 됐어요. 실패한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선교의 열매가 많지 않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개인 영성 생활을 실패하여 한국으로 귀국해요. 열매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자기의 영적인 관계를 혼자서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귀국하더라고요.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저 중동 지역에 20년을 선교사로 가 있는데 단 한 명의 전도자도 없이 혼자서 버티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의 영적 관계만 충만하면 거기서 이겨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 혼자서라도 자기의 영적인 그 관리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내는 기간인 거예요.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나무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꽃들과 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민물이라고 여기는데 이 나무들도요,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돼도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겨울을 넘겨요. 여러분, 신앙에 그 겨울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맹이처럼 딱딱하게 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믿음을 탁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절대로 어떤 데 던져져도 훼손되지 않도록 자기의 영적 관리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운 북한 땅에서도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 찾아오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했어 하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기에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가 없어도 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둠을 밝히고 새벽을 다 깨워서 새벽형 인간으로 개조받아야 돼요. 언젠가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운 전통과 교회의 그 강력한 새벽의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자꾸 밤문화로 바뀌었어요. 어둠의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이른 아침에 하나님하고 부를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기록들은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삶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현재 아직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나는 내 생활 자체가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멸망할 자리에서 천국 갈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던져버려라.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 얘기하면 그 사람 자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남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므리의 아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오시 집안인 것 같아요. 딱 오시 집안이에요, 오므리. 그리고 그 사람 아합, 그리고 그 부인은 이시 집안 여자를 얻었어요. 세벨리, 그래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통하여 이 사람이요, 신앙의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하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듣지 못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내가 보지 못하여 내가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너를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요? 왜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 사업을 안 도와주세요? 왜 내 가정에 이 아이들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외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 죄담 있어. 그 죄담.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데, 그냥 죄가 갑자기 팍 하고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지니까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망하는 거예요. 마침내 복도 받지만 마침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깨닫게 하세요. 아바 아바. 예, 엘리야를 보내서 깨닫게 하세요.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세요. 깨달았어요. 아멘. 아이고, 이제는 조심해야지. 그런데 또 너무 가볍게 여겨요.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기회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자꾸 죄가 커져요. 죄가 점점 쌓여요. 내 죄에 그 화일이 한 장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거예요. 마침내 길르앗 나못에 가 있었던 아합을 향하여 그 전쟁터에서 아합을 알고 쏜 게 아니,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를 퍽 하고 쐈는데 이 화살이 아합에게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화살이 달려가면서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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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멸망에 그 쫓아오는 속도가 내가 도망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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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쫓아올지 몰라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을 때, 예수님의 그 피로 죄로부터 해방될 때, 예수님의 그 피로 어둠에서 빠져나왔을 때 마귀의 공격은 좌절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짓밟으려고 나를 삼키려고 찾아왔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내 지혜, 나의 경험, 나를 도와준다고 말했던 아무개, 그리고 나를 뒤에서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어떤 그 사람 아니에요.
나를 진짜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나를 그 죽음의 구렁텅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이 손 가지고 안 돼요. 죄를 씻은 손이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 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회개하여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밉부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에는 이런 곡이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의 앞날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요셉처럼 그 인생이 막막하고 앞이 다 막혀버렸어도,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억울함이 계속 반복하여 파도처럼 내게 밀려와도, 빛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손 주님께 붙잡힘만 받으면 미래는 열려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풍랑이는 파도, 갈릴리 바다의 그 험악한 모든 환경은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시는 주님 앞에 갑자기 조용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죄를 던져버리십시오.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에 깨우듯이 새벽 생활로 확 바꿔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